개와 벌레의 울음소리도 유심히 들어보면 자연의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있고 들판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유심히 바라보면 우주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.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은 마음을 맑게 하여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. 유심히 들어보면 자연의 마음을 전해 들을 수 있고 들판의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도 유심히 바라보면 우주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. 그러므로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 마음을 맑게 하여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.